그런 거 있죠. 중간에 아, 그만 그리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여기서 못 그만두겠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의 왁스 크레용과 까렌다쉬의 유성 크레용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의 왁스 크레용은 12색에 1,000원이에요. 발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어두운 색으로 갈수록 흐리게 칠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렌다쉬 유성 크레용 소개해 드릴게요. 고렴이 중에 고렴이 오브 고렴인데요. 30색에 80,000원 정도 하고 발색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굉장히 선명하고 진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가루가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발린다는 게 좋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연두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을 발색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이소에 비해서 까렌다쉬가 발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이소의 왁스 크레용을 사용해서 토마토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발색이 좀 많이 안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점점 색을 쌓을수록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성인분들이 취미로 이걸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린이가 그냥 칸 채우기용으로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 크레파스 저렴한 거 사면 나오는 그런 가루똥 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저는 떡지우개로 계속 가루를 제거해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괜찮죠? 토마토가 오렌지색과 다홍색 그리고 레드에서 레드브라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색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면서 깔아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색이 쌓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는 내내 현타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색이 조금 섞이거나 쌓여야지 뭔가 그림을 이어나갈 텐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정말 그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조금 더 입체적인 표현은 이 크레용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안 그려지면은 더 집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색을 쌓아서 완성을 잘 시켜보겠노라 라고 막 오기가 생겨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그렸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려도 미끌미끌 거리기만 하고 종이 위에 이게 안착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도 외곽 정리는 깔끔하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외곽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했고요. 이 다이소 크레용, 유성 크레용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크레용의 굵기가 얇아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표현하기에는 편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빼고는 없었어요. 색이 워낙 쌓이지도 않고 가루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중간에 그만 그리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여기서 못 그만두겠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또 가루를 다 제거를 해준 다음에 자, 이제 대망의 까렌다쉬 유성 크레용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종이 위에 딱 안착이 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면서 아, 그래 이거지. 내가 원하는 이런 느낌들. 쌓이거나 뭐 그라데이션이 되거나 색깔 두 개가 믹스되는 이런 느낌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느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까렌다쉬 유성 크레용은 단점을 또 꼽자면은 조금 굵은 편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묘사하기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고렴이다 보니까 깎아서 쓰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깎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색에 80,000원이면은 진짜 꽤 비싼 편이거든요. 아마 유성 크레용 중에 가장 고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퀄리티는 다이소에 비해서 좋으냐? 네, 훨씬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아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색깔 믹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속이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재료가 약간 내 실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다이소 왁스 크레용은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워주니까 굉장히 실사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지우개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썼던 톰보우의 떡지우개가 굉장히 잘 지워졌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처음에 너무 진하게 쌓지 않는 이상은 색감이 차곡차곡 쌓이는 편이어서 이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깎아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다이소, 오른쪽 까렌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가격만큼이나 아웃풋도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확실히 까렌다시가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구입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